학교 입학할 때 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되려고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 됐습니다. 사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전도사라고 불리기 시작할 때 교회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최고급 식당에서 스테이크 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50년 목회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전도사, 내가 5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데 말이야, 훌륭한 목사가 되는 방법이 있어. 이거 내가 300명 목사 모아놓고 3박 4일 강의한 건데 이게 기스야, 이거 전도사 가르쳐 줄까 말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이야, 뭐니 뭐니 해도 목사는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말이야, 설교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 알아? 아주 짧게 하는 거야. 저도 답사를 아주 짧게 2시간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야, 설교할 때 너나 먹어라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그런 다음에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전도사, 훌륭한 목사 만들어주세요. 아멘. 어제 죽음을 앞둔 분을 우연히 배웠습니다.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빈손으로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니 눈물만 나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병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은 저와 동행하시는 저의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부족한 목사의 안수식에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증인으로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목사 모시를 준비하고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저를 볼 때 얼이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정신이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백할 게 있는데요. 만나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 같았습니다. 목사님처럼 말씀하시고 목사님처럼 행동하시면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또 아이들도 모든 만나는 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길가의 풀도 꽃도 저에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대지도 하늘도, 자 하나님 일하러 가자, 하나님 찬양하자. 저 혼자 그 오랜 세월을 그 말씀을 못 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미사여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아는 것은 저에게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접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 중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신 바로 전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기도할 일만 남았습니다. 목사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건 기도할 의무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증인 되신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기도거리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